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저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냐. 내가 뭐 많이 변했나? 내가? 결혼하고 변했지. 아니. 내가? 결혼하고 변했지. 아니. 제가 아버님 결혼 전에 대체 어땠던 아니, 거예요, 오빠? 제가 결혼 전에 가정을 가지니까 사람이 돼가는구나 하는 사람이 돼가는구나 하는 사람이 그거 지금 뭐 아. 그 전에 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데. 결혼하기 전에는 잠시 머물다 가고 잠시 머물다 손님이었어, 어머니?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절대 밖에 나가서 전화 아니야. 대체 어떻게 살았나?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. 이제 많이 이제 뭐 이제 부모 되고 나서 이제 많이 예, 성숙해진 거죠. 그죠. 요새도 담배 피나? 아니야, 안 피. 안 피지? 네. 정우 임신하고 나서 그냥 딱 끊더라고요. 그래도 너무 잘했어. 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. 담배 폈잖아.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. 담배 폈잖아. 그래서 아빠한테 쫓겨났잖아. 아, 엄마가 계속 디스를 하더라고요. 아마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. 고등학교 때 이제 뭐. 예. 아, 되게 순댕인 줄 알았더니. 이게 빌어야지. 안 핀다고 빌어야 되는데. 알았어, 이거 나가. 나가.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? 그러니까 내가 얘네 형터를 빨리 쫓아가 잡아갖고 오라. 진짜 나 쟤 키우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. 고등학교 3학년 네. 2학기 때 6개월 남겨놓고 엄마 나 고등학교 자퇴하고 예술고등학교 가겠다는 거야. 어머! 3학년 때 자퇴를 하겠다고? 고등학교 3학년 때? 연기하겠다는 거야. 내가 갑자기 6개월 내비도 수능도 안 보겠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. 무너지지, 걱정 무너지지. 그래갖고 내가 빌었어, 쟤한테. 그러지 말라고? 응. 엄마, 그만! 저 진짜 눈물로 키운 애야. 응? 엄마 속을 얼마나 새겼는지. 속을 그러니까 순한데 갑자기 막 그냥 문제 많이 이렇게 꽂히면 막 그냥 돌발 행동하고 그랬구나. 빨리 드세요. 빨리 드세요.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이렇게 아기도 잘 돌보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나는 감사한 것뿐이다.